카페. 이게 난이도 하라고요? 아, 아가 나온다고요? 아유씨니까 먼저. 자, 아승현. 먼저. 아반떼. 아반떼. 아이고야. 저, 이런 뜻이면 저 한번 나가도 됩니까? 예, 한번 나가 보시죠. 예, 예. 젠쿠. 아, 아니야?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그러면 어? 혹시 벤츠 E클래스? E클래스? 자, 다리. 저만 떨어뜨리는데? 그랜저. 그랜저. 어? 우와. 어? 이거 신형을 한다고 지금? 네. 뭐가 달라요? 네, 그 헤드램프가 이게 U자가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래, 여기 안에, 안에. 네. 어. 그거를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와.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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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앞에 지금 약간 밑에 뾰족하지? 네. 저 뾰족하고. 마제라티. 어? 아니에요? 어, 좀 비슷한데? 어? 앞에가 저기 약간 좀 그릴 쪽이지, 그지? 너무 어렵다, 이거. 약간 스포츠카 느낌 나지 않냐, 괜찮아? 이게? 네, 스포츠 같아요. 어. 어, 알아요? 본인은? 저는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예, 네, 오케이. 어? 기다려봐요. 예. 제규요? 아니에요? 어, 좀 비슷한데? 저기. 국산차 아니에요? 이겨라, 승유. 아닌가? 이 셋 중에서 답이 한번 그 답에 연관된 거 하나 나왔어요. 어, 어, 그래요? 국산차죠. 네. 국산차? 국산차?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저거 제콥 아니야? 제네시스. 아, 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까 말한 게 이제 정답 아니야? 아까 말한 게 이건가? 저 뭐지, 저 차가? 소나타 뉴라이즈. 소나타 뉴라이즈.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잠깐만. 아니, 아니, 와, 뉴라이즈라는 차 봤어? 어, 소름 돋았어. 저 처음 봤어요. 소름 돋았어. 소나타인데 뉴라이즈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기존의 그 차량이 그냥 LF 소나타예요. 네, 네, 근데 네. 거기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뒤에다가 뉴라이즈 붙인 거예요. 와. 저기 2018년도 거? 네. 근데 이거 19년식도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럼 18년식이랑 19년식의 차이는 뭐예요? 어, 18년식은 그 우선 세단의 형태가 남아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19년식은 네. 이게 쭉 내려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 네. 해치백 스타일로? 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이거 완전 진짜 매거진처럼 최신 정보가 다 아, 그러니까요. 와. 플러스 지금 약간 우리 스타킹 하는 것 같아. 스타킹 느낌 납니다. 아니, 아, 대단해. 한 개도 맞출 수가 없어요. 야, 좀 분발해보자, 얘들아.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어? 야, 저거는. 경차인가? 야, 저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거 고급차야. 얘들아, 이때 같이 움직이면서. 네, 내가 아는 갠가? 그냥 가, 무조건 가. 일단 가. 어, 찍어보자, 찍어보자. 어, 승현아, 가. 어? 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저거. 뭐니? 저도 저거 뭐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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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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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늘촉이 왜 재치는 줄 알았어. 깜빡깜빡할 것 같은. 어? 헤드라이트가 좀 달라졌어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 연식하고? 최신의 그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전세대에 비해서 좀 더 날렵한 스타일이 있어요.